식혜도 한 그릇 먹고. 이거 통째로 안 돼. 이렇게 식혜였어? 어, 식혜. 막걸린 줄 알았어. 식혜. 느린 식혜. 그래서 아빠가 지금 막걸리 드시라고. 아니. 네, 지금 티스토리에 집중해. 티스토리에 집중 모드로 한 달간은 아, 열심히 써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좀 완결성이 이제 이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던 내용은 완결이 거짐 다 이제 클라이막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올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한글 파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읽으면서 올리는데 제가 빼먹은 문장 주어를 빼먹고 어 그리고 뭔 이제 주어를 빼먹고 그 이제 문장이 긴 것 중에 주어를 하나 빼먹고 동사를 하나 빼먹은 게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보면서 그런 걸 발견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는 발견은 혹시 그 전에 것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그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이거 여기에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림이 아 이게 그림이 약간 마음에 안 드네. 모를 심어놓고 쟁기질을 하고 있네. 아 이게 이런 거 참 아이 그냥 쓰자. 명령어를 참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냥 쓰고 아 제목을 안 넣네. 제목 독립운동 자금과 독립운동 자금과 마을을 위해 내놓은 송아지와 당나귀. 아 지금 이제 마을 잔치 때 아니 백일 잔치 때 이 외할아버지는 당나귀 3마리를 내놓으시고 할아버지는 소 6마리를 내놓으시는데 이게 이 마을 복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소가 없는 사람들은 옛날에 기억나시죠? 이 사람이 그 멍에를 이고 이 쟁기질을 했던 때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기억하니까. 근데 이제 소가 없으면은 봄에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 손자가 태어났는데 그 손자 100일 잔치 때 마을에다가 마을 재산으로 당나귀하고 송아지를 내놓은 그리고 이제 독립운동 자금은 몰래 어떻게 딱 이렇게 전달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또 A4 두 쪽 정리를 했고요. 썼고 이제 완료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가족 쪽으로 이제 그 일본 순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니네 할아버지 어디 가셨니? 들키면 안 되니까 그 인포수가 갈 때도 인포수가 죽은 걸로 하고 이렇게 떠났잖아요. 운동을 하러 운동권들이죠. 운동권들 독립운동권.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해서 몰래 떠나야 돼. 근데 이건 진짜 좋은 게 열심히 일해요 얘네들. 제가 금방 올리자마자 바로 광고가 하나 둘 세 개 회사 광고. 아, 템핑은 좀 느리네. 두 개 회사 광고가 금방 바로부터. 아 템핑도 붙어 있다. 템핑, 구글, 카카오 세 개가 와 왜 이렇게 빠르지?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또 붙어 있네. 얘도 그 싱가포르에 있는 회사 진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 않나? 아니 그 AI가 더 빨라졌나?
글을 올리자마자 광고가 그대로 다 붙어버리는데. AI가 속도가 더 빨라졌나 봐요. 그래서 또 아니, 서진구 국님 실망하고 있네. 오늘이 금요일인가? 아, 불금에 실제로 부를 때는 실망을 하고 계시구나. 불을 피워놓고. 당분간 당분간 티스토리에 전념을 해야 되니까. 수가 없네. 내일 김장 해야 되는데. 내일 김장이라고? 어, 우리 아 그 공동체 김장. 올라갔지? 그리고 내일은 김장 하고 나면은. 김장하고 돌아오다가 카페 들려서 하나 올릴까. 이제 106쪽 106쪽 20쪽 남았네. 됐어 이 정도. 106을 기억하라. 어쨌든 잘 되고 있습니다. 뭐든지 예. 예,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마워요. 예, 어쨌든 이 티스토리는 광고를 눌러주시면 더 이렇게 좋으니까 한 번씩 예,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10분 됐나? 안 됐어? 야, 이게 10분 영상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10분 영상을 매일마다 한두 개씩 올린다는 게 좀 정말 성실한 아니, 나라의 김길수. 수치하느라고. 성실한 나라의 김길수. 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10분 영상 만드니까 어우, 이렇게 어려워. 정수야, 광고가 하나, 둘, 셋. 정수야, 네. 네가 아빠 티스토리 광고 좀 눌러줘. 다섯. 여섯 개 붙어있어. 여섯 개? 아니, 우리 식구끼리 누르기? 아니야, 됐어. 보지 마. 아, 근데 글은 읽어봐. 재밌어, 진짜. 읽어봤어? 글 읽는 건 귀찮아. 아니, 글을 읽어야지. 진짜 재밌다니까? 지금 막 그 클라이막스로 막 올라가고 있단 말이야. 어? 가족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야 나 지금? 내가 가장인데? 야, 생활비가 여기에서 나온단 말이야. 응? 야, 그거 소품이 뭐야? 아, 그거 가로 떨어지면 되게 안 좋으니까 버려. 응? 어, 아빠가 버릴게. 됐어 이제? 그 소품이 뭔데? 응? 걷다 놔. 아빠 이따 버릴게. 그 습분제가 뭔데? 응? 그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식물들을 오래 식물들이 이렇게 싱싱하게 자랄 수 있는 거? 어. 자라게 해주는 거? 어. 자라게 해주는 건데. 야, 포크를 하면 그 녹는 거 아니고? 녹는 거 아닌데 저게 어. 잘 부서져. 잘
잘 부서져? 응. 아빠 이렇게 해봐도 돼? 이제 10분 됐지. 종이배를 띄우게? 어. 어. 안녕. 많이 많이 봐주세요. 응?